저는 아 무슨 생각하는 거? 아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. 그 어디까지 얘기했더라? 많이야 많이 많이. 그 자네가 만일이라고 했었지. 그래. 그럼 좋네. 그렇다면 만일 이 만일 내가 이 주상전하의 보건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면 어떠한가? 그렇다면 관원일 아닌가? 이 친구 그 불병한 소리를 잘도 하는구만. 아, 네, 이 친구야 어차피 만일이라는 술자리에서 이야기 아닌가? 술을 타먹었구만. 됐네.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? 이 저작거리만 나가봐도 다들 뭐라고 수군대는지를 말이야. 모르시나? 알지. 밖에 만나서 보면 들려오는 백성들의 한탄들. 이 나라에 신하는 있어도 임금은 있는 줄 모른지 오래 걸렸다. 아니 너에게 말이 너에게 모든 걸 바꿀 기회 생긴다면 어떨 것 같은가 말이야. 내가 꿈꾸는 조선 강력한 중심 아래 보여진 개혁의 씨앗 그 꽃을 피우기 위해 나는 세종 전하께서 바라셨던 개혁의 중심이 되고 싶네. 언문 창제나 조세 개혁 같은 정책 말이야. 그리고 올바른 곳에 올바른 인재를 등용하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선 그 어떠한 간호도 서슴지 않는 그런 결단력 있는 개혁이 필요하단 말이야.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. 하지만 난 자네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. 들어보시오. 좋네. 내가 꿈꾸는 조선 왕이 아니 사회부가 중심인 나라 그 꽃을 피워야 할 때 우린 때를 기다리며 순리에 따라 진실성 있는 개혁을 이뤄야 해. 지금 균형이 무너졌다고 하나 섭정이 끝나고 주상께서 직접 정치를 하시게 되면 마땅히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말이야. 내 생각은 좀 다르다네.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현실을 바꿀 임무, 서로를 향한 믿음, 지치지 않는 균형, 사람들이 떠야 이 여기서 멈춰서 조선의 근본을 지키기 선을 위해. 만일 나에게 모든 걸 바꿀 기회 생긴다면 현실로서 상호 지켜낼 듯 희생이 가고 남은 것은 생으로서 남길 없죠. 목숨 바쳐 지킨 내일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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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